들을 종목은 광림입니다. 광림. 광림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서 꼭지 목표가 1,600, 1,060%의 목표 수익률을 두고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1,060%의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바닥에서 추천을 할 때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. 자, 이 종목이 왜 바닥에서 7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자, 700원이면 여기입니다. 자, 여기가 700원, 800원대죠.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왜 이 종목이 1000%의 수익이 났는가? 자,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. 자, 두 번째 카페인데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꼭지 목표가도 별도로 질의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비용이 한 종목당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저한테 추천주를 받지 않아도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지 기다리면 수익을 내줄 종목인지 아니면 내가 매수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이 종목이 대박준지 쪽박준지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780원에 매수 의견 여기가 787원입니다. 자, 여기가 787원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드렸을 때 광림의 잠재자산을 딱 보고 이 종목은 내 얘기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너희들이 앉아서 이 종목을 2, 3년 동안만 홀딩을 한다면 너희들은 무조건 1000%는 먹을 종목이다.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, 3년 만에 너희들 자산이 1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자, 참고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드려도 제 얘기를 믿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 종목을 1000%의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떤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죠. 자, 광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 회원들 여기 보시면 1066% 윤우맘님 등대 머스마 얌얌 미카엘 백수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.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분석시황 나오죠. 얌얌이 머스마 미카엘 나도 살짝 단가에 들어갔다. 백수 나도 살짝 단가에 들어갔다.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액면가 매수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은 액면가가 바뀌었습니다. 액면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바닥 분석가 920% 수익 중입니다. 자, 이게 이 분석시황 정보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리면 자 보실 때 자 1066% 보시고요 327% 455% 920%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5월 28일날 이 종목 1066%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전량 팔아라. 자, 그 분석 시황 자료인데요.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추천을 하면 이 종목이 500% 오를 종목인지 1000% 오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20, 450, 920%까지 이렇게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
자, 광림 주가 예측 정보. 자, 액면가 변경이 있죠. 자,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다. 자, 광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다.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. 바닥권이다. 매수 들어가라. 바닥 분석 이후 170% 수익 중입니다.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. 왜? 이 종목은 1000% 올라갈 종목이니까. 170%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.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.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올 것이다. 강력 홀딩해라. 자, 분석대로 분석이 적중했습니다. 급등 구간이 왔습니다. 상한가 240% 수익 중입니다.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.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하십시오. 자, 분석대로 하락 조정이 심하게 왔습니다.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가 반등권이 또 다시 온다.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.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.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. 직전 정고점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분석이 적중했습니다.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시기입니다. 강력 홀딩하십시오. 상한가 374% 수익 중입니다. 자, 머스마님이 대박입니다. 300%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분석대로 점 상한가 455%. 광림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.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. 뭐라고 합니까? 이 종목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.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온다. 홀딩이다. 455% 수익 중입니다. 자,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? 620% 수익 중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상승이 시작된다. 마지막 상승. 이거 무서운 분석이죠. 600%가 넘었는데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시세가 강하게 터지는 구간이니까 홀딩해라. 그래서 920% 수익 중입니다. 920%인데 제가 뭐라고 여기 시향 분석합니까?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있다. 왜? 1000%니까. 아직 80% 남아있잖아. 그러니까 홀딩해라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지금 치고 하방 압박이 왔습니다. 수익 끊으십시오. 해서 1066%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. 자, 이 종목은 광림이라는 종목은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살 때 사셔야지 이렇게 비싸게 살 때 이런 구간은요 작전 세력들이 제가 낀 거를 눈치를 까고 작전 세력들이 요새 주식 카페를 돈 주고 웃돈 주고 삽니다. 그래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지금도 고점에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회원들 눈탱이를 치고 자기들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간입니다.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결국은 작전 세력들한테 내 돈을 거저주는 일이다.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종목이다. 회사 내용은 좋지만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. 700원짜리가 9,000원까지 올랐으니 다시 700원으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.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안 하시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매물벽이 지천이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이런 종목이 이렇게 1000%, 300%, 500%, 1000% 수익을 낼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100개가 있습니다. 돈이 많은 분은
그 종목을 다 사셔도 좋고 돈이 없으신 분은 몇 종목만 사셔서 제가 홀딩해라 하는 구간까지만 홀딩하면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